네, 안녕하세요. 키움증권 채널K 앵커 김지연입니다. 오전 10시에 추적 마켓 릴레이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보고 있는데요. 시장 또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루고 있어요.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을 때 뉴스 많이 찾아보잖아요. 종합 시황 뉴스 0700 많이들 활용하실 텐데요. 여기서 보기 싫은 것들 좀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화면 번호 0700 먼저 눌러볼게요. 종합 시황 뉴스 화면이 나오죠. 여기서 이제 제휴사별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을 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섞여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? 삼성전자로 검색을 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들이 쭉 나오게 되죠. 여기 안에서 또 잠정 실적, 얼마 전에 실적 나왔죠. 관련된 기사만 보고 싶다 하면 검색에 잠정 실적 누르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관련한 기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종목 검색에서 많이 관심 있는 거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데 보시잖아요.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 한번 찾아볼게요. 셀트리온을 검색하면 이렇게 셀트리온과 관련된 뉴스들이 쭉 나옵니다. 그런데 보다 보면 이게 다 뉴스가 아닌 게 많아요. 그죠? 여기 뭐 이제 그 스탁농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보이고요. 2배 상승 노려볼 2,000원대 종목 공개합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광고성 기사로 볼 수 있을 텐데요. 보기 싫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 위에 보면 뉴스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.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실시간 뉴스 필터링 설정 박스 클릭하실 수 있어요. 여기서 뉴스 필터링 사용 클릭하시면요. 아래에 좀 뺐으면 하는 단어들을 등록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아까 있었던 2배 상승, 2배 등록을 해볼게요. 2배 등록하고 또 주식 매입 자금, 흔히 이제 스탁론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. 주식 매입 자금도 등록을 하고요. 뭐 즉시 대환 이런 것들, 폭등 그리고 폭주 이런 것도 등록을 해볼게요. 적용 버튼 누르시고 확인 그러고 다시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 있었던 보기 싫었던 그죠? 광고성 기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. 스탁론 관련된 기사도 없고요. 뭐 2배 종목 공개합니다. 이런 기사도 이제 보이지 않아요. 가뜩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머리 아픈데 내가 진짜 보고자 하는 뉴스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웅문4에서의 종합 시황 화면 그 안에서 뉴스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어요. 많이들 이용하셔서 신중한 또 현명한 종목 판단하시기 바랄게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